김경호님 탈출을 이제 탈출 아니면 샤우트를 오는 언제쯤이 될지 모르겠는데 순수 연습 700일을 찍는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. 오늘이 680일 순수 연습 680일 넘었나? 하여튼 얼마 안 남았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 8월 초쯤이 그때 될 거니까 지금 이제 좀 지쳤지만 방금 막 그대 나만큼은 이란 제목의 중고음 지옥 노래 김주환 형님 노래 불렀고 그 다음에 와인 불렀는데 아 마지막에 삑사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탈출 그 이제 삼옥탑을 라음을 좀 간만에 내보는데 방금 내봤거든요. 나오긴 나오더라고요. 개 이빠임주 그냥 영국애를 그냥 하늘로 승천하듯이 확 뛰어서 하니까 되는데 다시 사는 거야 와와와와와 이거 하는 거 있거든요. 거기 이제 극한의 고음인데 삼옥타브 미음 연결하다가 갑자기 삼옥타브 라로 확 물리는 부분이 있어요. 그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다시 사는 거야 와와와와와 어우 성대 너무 붙였다 야. 옛날에 다시 사는 거야 거기 3옥타브 미 난사하는 게 안 됐어요 잘. 근데 마음 먹고 이제 3옥타브 밑쯤부터는 보가비 좀 세야 되거든요. 이게 어정쩡하면 안 나와요. 이제 발음도 연결이 되는구나 대충 이제. 다시 사는 거야 야 삑사 야 보가비 안 잡히면 삑사 나는 거예요 이렇게. 어우 야 목에 물이 가겠다. 이제 되네요. 근데 어거지를 힘줬다. 3옥타브 라가 20몇 번 나오나? 열몇 번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거의 우리나라에 발표된 헤비메탈 노래 중에 거의 물론 뭐 저기 사일런트 아이 뭐 이런 그 그룹의 노래가 있지만은 지금 방금 목 나갈 뻔했네. 이거는 자주 못해요. 이 음은 맞들려서 계속하면 성대 나가요. 자주 하면 안 됩니다.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. 성대가 잘 안 붙는데. 3옥타브 미로 지르다가 라로 확 하는 건 다시 사는 거야, 거기. 아, 내일 목소리 안 나올 수도 있겠네. 다시 사는 거야! 와! 지금, 이, 안륜근이라고 있어요. 아, 그, 광대뼈에 힘 겁나 좋네. 와, 이게, 입 공간을 활용 안 하면 3옥타브 음이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. 나올 수 있는 게 불가능해요. 입 공간을, 그 3옥타브 내는 가수분들 입 모양을 한번 봐보세요. 입은 크게 안 벌리더라도 이 공간을 살리거든요. 영국 이쪽 안 돼요. 그거 안 하면 나올 수 없는 메커니즘이 성립이 안 돼요. 그 부분 나 이제 광대뼈 터질 것 같아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더위 조심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